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엿새 앞두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수도권에서 마지막 합동 연설을 합니다. 오늘 오후 2시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서울, 경기, 인천 합동 연설회가 열리는데 선거인단이 가장 많아 최대 승부처로 꼽힙니다. 본 경선 투표는 내일 당대표 후보들의 마지막 방송 토론회 후 다음 날인 4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역대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 8.2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연말 기준 적립금은 890조 5천억 원이며 지난해 1년 동안 손실금은 79조 6천억 원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수익률은 통화 긴축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간 20%인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이자 제한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이자 제한법 8조 1항 등에 대해 A씨가 과잉 금지 원칙을 이유로 제기한 헌법 소원을 심리한 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이자의 적정한 최고 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 경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국회가 민사상 효력을 제한하는 것 이외에 형사처벌까지 규정했다고 해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